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지금까지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마이프로팀과 프로 바디빌더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지낼 텐데요. 우리 설기현 형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운동도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운동을 배웠을 때 아, 이거를 좀 다른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사실 또 이렇게 또 PT 받는 것도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선수분들에게 받는 건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몰래 보다가 엘보 다칠 수 있고 바로, 허리 다칠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케이. 네, 제가 비밀 위에 숨어 있다가 정말 운동 형님이 보셨을 때 운동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같이 운동하는 데 하면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저희 뽑아가지고 같이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두 운동하고 계신가요? 저거는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3두 그 운동할 때 내려가는 덤벨의 위치가 할 때마다 달라. 너는 그러면 어때? 지금 아직까지도 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하고 계시거든? 저는 저걸 자꾸 눈에 들어오긴 해. 사실 저는 바벨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도를 뽑기에 계속 무게를 올리는 거 보니까 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시네. 맞아. 얼굴 나오는 게 좀 꺼려 하시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됐나 보다. 저거는 글쎄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지금 몸을 풀고 계신 것 같아. 회전근개 쪽 하시는데. 조금 이제 회전근개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 이 직접 배우지 않는 이상 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PT를 권유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해야 된다고 봐. 네, 지금 솔직히 PT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어느 정도 이 방법과 또 이런 체계적인 좀 그게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는 회전근개 운동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 아니, 이거 다시 보니까 2두도 했다가 저 사람을 해보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운동하면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아까 그분인가? 근데 저 사례라면 솔직히 좀 운동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기만의 방법도 이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체형에 따라 다르니까 자극점도 다를 수 있고. 근데 나는 좀 그 올라가는 높이를 좀 더 올리는 편이거든. 팔꿈치가 어깨 위치까지는 좀 가두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들어갑니다. 이분은 또 설기현. 반갑습니다. 설기현입니다. 혹시 운동에 방해된 게 아닌가요? 네. 뒤에서 지켜보다가 오늘 저희와 같이 운동할 파트너를 들고 하자. 근데 이런 취지가 저희 이제 형님한테 운동도 배우고 이제 좀 같이 운동했을 때 그 시너지. 같이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아,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1년 좀 안 됐고 전문적으로 PT나 뭐 이런 거 받아보실 때 아니요, PT 안 받았어요. 그럼 뭐 그럼 혼자 운동을 하신 거예요? 네. 나이는 몇 살이에요? 27살. 운동을 되시죠? 예. 네. 군대겠지? 패션 군용. 패근. 아, 근데 형이 말 나도 되나? 네, 편하게 했어. 쇼미더바디 나가시는 거 알죠? 네, 봤어. 누가 1등입니까? 사샤. 하자. 이거 보세요. 오, 잘 아시네. 이거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넷. 가볍게 드네. 근데 다섯. 아까 본 것만 다르게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 합니까? 오케이, 그만. 나쁘지 않죠? 오, 괜찮은데? 잘하네. 근데 원래 어깨를 15개씩 하는 한 세트당?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는 20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형님은 중에 5개 정도 하시고 저는 12개씩 했었는데 여태까지 그래도 강도가 안 잡혀. 12개 하려면 무게 좀 높여야 되는데 무게도 그래 높은 게 아닌 것 같아. 넷! 자, 좀만 더 내릴게. 좀만 더 내려와. 그치. 아. 일단 충분해. 알았어. 이제 강도 잡힌다. 5개 이후 지금 강도 잡혀. 지금 8. 괜찮아. 한 번. 9. 형이랑 저 있어요. 열 쭉 짧아진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하나 오 둘 쭉 밀어 다시 셋
두 개 더, 한 번. 가자, 가자. 아, 남자야, 남자 여기 만들어. 가지마. 굿! 아, 오케이. 어때요? 힘들어. 힘드셔? 근데 막 그렇게 용 쓰지는 않았어. 맞아.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도조를 받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원래 이런 친구들이 그 악세 잘 못 쓰더라고. 아, 되게 잘 안 해봐가지고. 맞아. 괜찮아. 응. 남자 얼굴 만들어야 돼. 끝까지 살 필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 뭐 한다고요? 찢어 죽여. 찢어 죽여. 좀 무거워지니까 원래 내리던 위치보다 안 내려오고 위에서 끝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씩 했던 게 무거워지니까 여기서 올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하고 똑같은 그 가동 범위를 끝까지 가져가야 돼. 좀 더 내려주는 게 어깨를 더 늘려줄 수 있어서 좋지. 넷, 괜찮아요. 한 번. 아직 시작 안 했어. 넷. 조금 더 내려주고. 다섯. 괜찮아. 여섯. 자, 살짝 도와줄게. 일곱. 굿. 여덟. 더 내려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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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요. 아홉. 쭉 내려주고. 괜찮아. 어, 좋아, 좋아. 지금 나왔어, 나왔어. 방금 나왔어. 하나. 자, 호흡 너무 참지 말고. 여기서 내뱉어야지. 나왔어요, 굿. 셋. 여기서 내뱉고. 자, 라스트 원. 한 번. 아, 푸쉬. 버티는 것만 천천히 버티고. 와, 좋아. 이제 한 명이 나왔어. 첫 경험 딱 좋아. 첫 경험을 했어. 좋았어, 좋았어. 네. 아, 다섯. 아. 여섯. 이거 맞았어요. 일곱, 여덟. 도조 그냥 도와달라고 할 때 시작하면 되는. 느껴야 돼. 유니크 필어님 교감을 해야 되는. 아이가 됐다 생각하세요. 아이의 소통 안 되잖아. 근데 아이가 아픈지 힘든지 넘어질 거 다 생각해야죠. 부모예요 아이. 응애. 응애. 다섯, 여섯, 온다 온다 온다. 여섯. 같이. 일곱. 여덟. 내릴 때는 안 잡고. 아홉. 넷. 그리고 열. 더 뛰다 펴. 같이 가. 같이 가. 그렇지. 열. 어. 너무 많이 놓치고. 그렇지. 한 번 하나. 쭉. 부시. 부시. 오케이. 어, 그립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너가 운동할 때. 네. 여기 가까운 게 좋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손목이 더 꺾이게 되니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최대한 이 안쪽으로 잡아서 이 뼈, 척골 위에 올라가서 밀 수 있게. 여섯. 자. 여섯, 괜찮아요. 그냥 올리기만 돼. 일곱. 여덟, 받았어요. 가만.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근데 너 어깨 올리지 말고. 하나, 그대로 그냥. 둘. 네, 괜찮아. 이, 아직 이게. 아니 어색한가 보다. 악 쓰는 게 좀 어색한가 보다. 카메라 있어 쓰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혼자 할 때도 잘 안 쓰죠? 네, 원래 잘 안 써. 아, 안 써. 아, 진짜? 이게 어색한 게 딱 나와. 근데 이제 악 쓸 정도로 안 해본 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어색한 거지. 맞아, 맞아. 좀 더 내려줄게. 쭉 내리고. 괜찮아. 굿. 마지막. 그리고 끝까지. 네거티브. 오케이. 아, 좋아. 아,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드는 건 힘들어서 못할 수 있지만 내리는 거는 내가 더 훨씬 센 힘을 낼 수 있거든. 그렇지. 어, 가볍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넷. 다섯. 버티면서 내리고. 여섯. 버텨요. 일곱. 그렇지. 여덟. 열두 개 합시다. 자. 아홉. 두 개, 두 개. 뭐. 나이스 앤 이지하게. 맞아, 하나. 버텨. 아, 굿. 좋네, 잘하네. 근데 이제 고개를 좀 움직이지 말고 딱 고정시킨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 어깨에 고립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요 정도만 내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 나도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내리면서 최근에는 하거든. 그러면 뭐 삼두 개입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어깨의 길이를 더 늘려줄 수가 있어서 들어올릴 때 더 힘이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난 더 좋더라고. 정답은 너무, 없어. 너무 많이 쉬었어요. 레츠고. 여섯. 가볍다. 일곱. 그렇지. 여덟. 와. 다섯. 일곱. 다섯. 자, 머리 위로 들어줄게. 여섯. 와, 잡아줘야 될 것 같다. 일곱.
지금 뭐가 문제냐면 뒤로 올릴 때 이 가슴 체스트업을 조금 더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들어서 이 덤벨이랑 팔꿈치가 지면하고 수직으로 들려야 되는데 지금 들 때 보면 이렇게 들리거든. 앞쪽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잡아주려고 애쓰고 있고 어깨 다칠 수가 있지. 둘. 좋아, 좋아. 좋아, 셋. 일곱. 좋아. 여덟, 쉽다. 아. 아홉, 마지막, 좋아. 바로. 어, 근데 얼굴이 편하네. 좋아. 바로 내려오고 빠르게 들어가야 돼.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쉴 시간 없어. 충전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넷. 넷. 한 번 해야 돼, 한 번 해야 돼. 일곱. 여덟. 메탈을 레이즈를 할 때 측면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야. 근데 전면 자극이 개입이 같이 되니까 측면으로 보이는 부분에 좀 미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는 걸 난 좋아해. 상체는 그냥 상체는 조금 숙여도 돼. 그럼 숙였을 때는 그대로 옆으로 빼면 되는 거지. 숙인 상태에서 약간 태양이가 보면 살짝 아. 그러니까 살짝 앞쪽으로 빠지는 자세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 여기 이제 광배에 힘을 좀 걸어주고 얘를 늘리는 자세를 좀 취해.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팔을 펴서 이게 힘든 경우에는 굽힌 상태에서 해도 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앞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보내라는 거지. 이 높이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했지. 자, 둘. 안 가지. 그걸 봐봐. 팔꿈치를 들려고 해봐. 좀 접으면서 해도 돼. 여기까지. 내렸을 때 좀 펴주고 접으면서 들고 펴주고. 근데 이제 이 어깨가 으쓱거리는 건 보니까 약간 무거운 것 같아. 살짝 그래서 질린다.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 여기가 그래서 거울 보면 이렇게 들리잖아. 지금 힘이 많이 거의 이제 좀 바닥이 났어. 체력이 그냥 맨손으로 한번 해봐. 이것도 쉽지 않아. 이 운동이 돼. 그치. 정확한 자세를 그 대신 만들어야 돼. 그치. 그래서 수축을 해주고. 그치. 오히려 힘이 잘 들어가잖아. 맨손인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주고, 여기까지 들어주고, 내리고. 자, 들어주고, 내리고. 지금 내가 살짝 이렇게 손만 대고 있는 자극만 가져가도 사실 운동이 돼. 다섯, 좋다. 여섯, 일곱. 그렇지. 일곱. 좋다. 아홉. 그렇지. 후. 이때 후. 아홉. 맞고. 지금 어깨가 안 올라가서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너 좋았어! 좋았어!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것은 클리어 웨이브예요. 클리어 웨이브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그냥 웨이 프로틴만 먹고 있죠. 네. 뭐 한번 워업업 보실래요? 하나 딱 고르자면? 요. 좋았어! 나도 먹고 싶었어. 나도. 새로 나온. 새로 나온 거거든요. 어때요? 약간 갈배. 갈배 맛. 아! 갈배. 오! 오! 완전 똑같아. 그래요? 특이한 네 가지 맛인데요. 배, 청포도, 그리고 매실. 그다음에 이거는 리치라는 맛인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운동 열심히 하셨고 안 다치고 또 잘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또 카운터도 잘 해주시고 저는 갈베로이 대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갑자기 한 거잖아요. 어땠어요? 원래 돈 주고도 못 받는 PT인데 무료로 받아서 좋았어.